여러분 오늘은 농막을 찍으러 왔어요. 제가 기존에 캠핑카 쪽만 리뷰를 했었는데 농막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캠핑카 리뷰를 할 때도 좀 제가 캠핑카 사용자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좀 리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막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농막을 시작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각에서 그러한 질문들이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아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같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 제가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짚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하우징 플라자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는 농막도 하고 이동식 주택도 합니다. 농막이나 이러한 것들은 좀 마진율이 낮잖아요. 그 계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만드는 그러한 체제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코리안 하우징 플라자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 그리고 개인의 커스텀 그러한 물량 위주로 소화를 하시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표님 만나 뵙고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여기 뒤에 보이는 이동식 주택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가 농막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러 왔는데, 제가 농막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뭐 이런 거를 몰라?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코리안 하우징 플라자라는 곳에 왔는데 어떤 회사인 건가요? 저희는 주로 이제 주문 제작을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전시품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뭐 대량으로 만드는 데가 아니고, 네. 한 달에 많이는 아니고 주문 제작 들어오는 대로만 제 집처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보통 농막 하면 물량을 많이 좀 가져가는 형태인데 농막도 커스텀이 되는 거예요? 예. 이동식 주택도 커스텀이 되고요. 예. 거기에 하려고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뭐 이윤보다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 위주로 다 해서 맞춰서 단가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그러면 대표님, 우리 요 이동식 주택을 오늘 리뷰를 할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보러 가기 전에 좀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생산동인가요? 네. 생산동 잠깐 뭐 좀 우리 코리안 하우징 플라자에, 네, 네. 좀 차별점이 있다 그러면, 네. 듣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다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장까지만 만들어서, 네. 예, 이제 비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외장을 마무리 한 다음에 나와요. 아, 여기다가 이게 뭔가요? 이거 이제 기초 바닥. 기초 베이스. 바닥. 예. 여기다가 판넬까지 세워서 나오거든요. 예, 전체 외장이 끝나고. 외장 끝나고. 예, 외장 끝나고 나와. 이게 기초 판넬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차별점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아연곽관을 쓰고요. 그러면 이제 아연곽관은 이제 녹이 안 난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네. 그래서 아연곽관을 하고 이제 뭐 용접 부위 같은 거는 보시면은 풀 용접으로다가 위주로 하고 있어요. 풀 용접이요? 예. 보통 태그를 많이 치고 그러는데. 태그가 뭔가요? 이제 띄엄띄엄. 띄엄띄엄. 예. 용접 이제 형태만 만드는 데도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풀 용접으로다가. 아, 붙어, 예. 있게만 하는데 요즘, 예. 전체를 다 이렇게, 예. 감싸서 튼튼하게 했다는 얘기인, 예. 건가요? 예. 좀 튼튼하게 용접을 하신다. 예. 또 뭐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올라와서 보시면은 이, 아, 올라가 됩니까? 네, 울렁거림이 이제, 네. 없죠. 울렁거림이. 아, 울렁거림이 없다고요? 네. 이게 뭐 때문에 울렁거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거를 2단으로 해서, 네. 밑에서 두 번 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울렁거림이 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힘 받는 데가, 가장 힘 받는 데가 집을 들었을 때, 네. 힘 받는 부위를 두 개를 해서 이걸 맞붙여서, 네. 이게 이렇게 들, 틀어지지 않게끔. 아, 이걸 이동식 뜨기니까, 네. 뜰 때. 보통 요게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네.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바꾼 건데 자꾸 이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보강을 해서, 예. 이쪽 프레임들 양쪽을, 예. 묶어주고, 예. 이렇게 빨프 두 개를 같이 묶어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 튼튼하더라고요. 계속 개선을 해가시면서 생산하시는, 예. 거네요. 예. 맨날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계속 개선을 시켜요. 여기 집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볼 집은 이동식 주택이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다른 집도 볼까요? 네. 네네네. 요거 농막인 것 같네요. 네, 이제 4평짜리. 4평짜리요? 4평짜리고, 네. 이제 뭐 큰 거 원하지 않고 잠깐 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뭐 넓은 거 필요 없는 사람들, 네. 필요 없으신 분들이, 네. 진짜 하시는 거고. 여기 속살이 지금 보이는데요, 대표님. 네. 이거 찍어도 되는 거죠, 속살? 예, 예. 이제 요거는 전선 금속, 네. 프렉시블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요즘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전기,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은 다 이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오. 있고, 요건 단열재인가 봐요. 예, 이거는 이제 인슐레이션이라고 단열재가, 네.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전기 배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커넥터 같은 거, 네, 예, 전기 테이프로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되죠. 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저희가 다 커넥터 같은 걸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아, 이런 게 차이점이긴 하겠네요. 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죠. 이게 단열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농막은 뭐 규제는 없고요. 규제는 없어요. 예, 규제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R23을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두께로 표현을 하는 엄청 건데, 두꺼운데요? 예, 보시면은 네. 예, 이, 와. 저희가 그냥 겨울에 솜잎을 네. 푹 뒤집어 쓰고 네. 주무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23이면 23cm 얘기인가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요? 네. 네. 보통 네. 농막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하죠. 저희가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인실을 저희는 이렇게 보통 딴 데는 이렇게 세워요. 네. 저희는 근데 이렇게 누여요, 옆으로. 가로로. 왜 그러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는 옆에 이렇게 틈들이 생기는데 이렇게는 이제 무게 때문에 눌려서 꽉 채워요. 아하. 무게로 다 눌려서 꽉 네, 채우는 네, 거지. 네, 빈틈 없이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세우는 것보다 한 두 롤이 더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재는 더 들어가는데 네. 일단은 눌림으로써 빈 공간을 꽉 채워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에서는 낫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저희는 이제 다 단열 방암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열 마감요? 단열 방암은. 방화문요? 네. 네. 그 불났을 단열이, 때도 네. 단열이 뭐, 되는 거고. 단열이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창호 같은 거 보시면은 네. 저희는 이중창이네요. 네. 16mm 이중창을 쓰고 있고요. 이중창을 써야 되는 규제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농막에서는. 네. 네. 저희는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네. 225가 이중창 16mm 폐하를 쓰고 있고요. 16mm라는 게 어떤 게 16mm인 유리. 거예요? 유리. 유리가 16mm 두께인 네. 거예요? 네. 와, 안에가 공기층이 있는 건가 같은데요? 네. 이중창에 공기층이 있는데 해안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높낮이가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똑같으면 이 안으로 네. 이 물구멍이 막히면 이 안으로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로 넘치면 넘쳤지 일로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게. 그렇다고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통털이 있어가지고 네. 벌레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먼지도 차단을 시켜주고. 뭐. 이건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창호들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아, 여기 이게 있구나. 네, 거기에만 있고. 맞네요. 예, 여기에 있는 건 없어요. 아. 네. 이제 수도 같은 것도 이렇게 열선이 네. 다 감아져 있어가지고요. 아, 수도 열선. 네. 동파 방지, 겨울에 얼지 말라고. 대부분 요걸로 하세요?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하여튼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아, 여기서 여러분 좀 이동주택이나 농막 부분에서 또 속사를 여러분 보여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차별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실내 속사를 봤는데. 그냥 뭐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네.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지 않으시고 적더라도 커스텀 해가지고 네. 오신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한다 네. 이런 느낌인가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 외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겉에서만 봤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마감 상태를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제 피스 같은 것도 거의 이제 저희 제품들은 피스를 위주로 안 써요. 아, 그 뭘로 해요? 피스 안 하는 방식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스가 네. 이제 접합 부위 같은 게 이제 피스 같은 것들은 나중에 녹물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가장 먼저 부식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피스들이 안 보여요, 저희.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네. 접합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접합을?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죠. 아,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네. 하시는 노출되는 거예요. 부위는 안 하는 거죠. 네. 네. 여기는 몰딩이 이러한 거는 왜 들어간 거예요? 공기층. 공기층. 에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붕에 내려오는 복사열이 사이에 목재들 그렇죠. 예. 네. 숨 쉬라고. 숨 쉬라고요. 그것도 네. 있어요? 네. 아. 목재가 이제 여기 구멍이 나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냥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재들 이제 바람 통하고 쉽게 아, 얘기해서 맞아요. 네. 막혀 있으면 네. 썩기도 할 거니까. 네. 아, 캠핑카에도 이렇게 숨구멍이 있거든요. 가구들에. 네. 여기도 동일하게 있네요. 네. 그럼 외장재는 이게 어떤 소재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메탈 사이딩이라고 해가지고요. 메탈 사이딩 네. 들어봤습니다. 예, 메탈 사이딩인데 종류가 많아요. 사실상은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국내에서 메탈 사이딩에서 가장 비싼 거 쓰고 있어요. 비싼 거요? 네. 뭔 비싼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떤 가격 차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세 번 도장을 했고요. 예, 불소 코팅까지 돼 있는 거. 아, 도장하고 불소 코팅까지. 예. 그러면은 견고해지고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소비자들은 모르죠. 이게 비싼 게 싼 건지. 그렇죠. 예. 그냥 모양만 같으면 같은 거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가격은 비슷하더라도 네. 저희는 이제 제품들은 하나하나가 다 이제 비싼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제품이 좀 비싸긴 하겠네요. 우리 코리아 라우지. 뭐 비싼 건 아니고요. 임금이 좀 낮긴 해. 저희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아직까지도 작년 단가에서 네. 업된 건 없고요. 요즘에 자재 많이 올랐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마진 폭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러시구나. 예.
지금까지는 되게 몰랐던 부분 알아가면서 재미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붕 같은 것도 아마 지금 올라가 볼 수가 없는데 네. 지붕 같은 것도 이제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 뭐예요? 그 지붕을 한번 말해. 보시면 되는데 네. 한번 올라가 보실래? 어떻게 할까요? 사다리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알아가요 여러분. 네. 제가 농린이라 그래야 되나 잘 모르는 거니까 같은 관심을 최근에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 제 시각에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재미난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자 지붕도 보여드릴게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무서워. 지붕은 안 보여주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 신기한 광경. 네. 저희가 이제 왜 지붕을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보통 딴 데는 지붕을 하시면은 옆에 이렇게만 마감이 돼요. 옆에가 이걸로 마감. 네. 이러면 옆에 이쪽 모서리 부분이 막.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침투될 거 아닙니까? 태풍이나 보고 그러면 이게 들쩍들쩍거리면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옆에 이거는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올라와서 몰딩 턱을 줘서 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옆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이 싱글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요. 네네네. 밑에서 보면 깔끔하게끔 처리도 하고. 그렇구나.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미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태풍에도 아무 이상 없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서 태풍에도 네네. 영향을 안 받게끔 하고. 가장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 싱글은 날아갈 걸 걱정을 해요. 그러시군.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런 데도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이게 이제 실리콘 마감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붕 여기에 좀 고무 소재 같은데 싱글. 싱글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네. 해요.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알아가요. 죄송해요. 네. 싱글 네. 이러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징크 판넬 네. 이렇게 들어가요. 저거는 이제 금속 기와 금속 기와요. 네. 기와 느낌의 금속인가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견인구리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견인구리 하나하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랑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 했을 때 저는 요거만큼은 제가 다 직접 손수해요. 네, 아.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짓는 거예요. 실리콘 마감을. 네, 실리콘하고 안에도 또 방수 다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요런 게 가장 중요한 부위고. 올라오자 하실 네. 이유가 충분히 있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딴 데 가서 지붕 한번 찍어보시면 이제 아마 지붕이 이렇게 깨끗한 지붕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붕. 아. 재밌습니다, 대표님. 예. 재밌어요. 자, 또 뭐 보실 건가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상가. 상가도 있어요. 예. 이동식 상가. 네, 예. 이동식으로다가 상가. 보시면 이제 이게 소매점이에요. 소매점요. 이건 뭐 편의점 같은 사이즈로 딱 되겠네요. 예. 소매점 맺는 거. 상가도 이런 식으로 예. 이동식으로 하는구나. 예. 이제 이렇게 자동 샷다가 다 샷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분들도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도 와서 이제 많이 찾아보고 계세요. 아, 그러네. 이런 건 아울렛 좀 느낌이 나긴 나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건 다 이제 분리가 돼요. 비가 크니까 네. 분리가 돼서 현장 가서 조립이 다시 돼요. 자, 그럼 어떤 것도 보여주실 건가요? 이거 저희가 이제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신제품입니까? 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도로가 협소한 지역이 많아요. 네. 이 농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동성을 편리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서 3단으로. 네. 아, 이렇게. 네. 네네. 네. 3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품인데 보통 현장 제작을 하다 보면 이제 제작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3단 분리용을 해서 좁은 도로 여지가나 하면 승용차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농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조금 더 골짜기나 이런 쪽 많이 가게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이동성을 좋게 하기 보통 아직 농막은 그냥 분리식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들으냐 하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현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선택하시는 게 이점이 있다고 저는 제가 이제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거 농막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농막으로 가능해요. 농막도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예 이제 그 두 칸을 하게 되면 농막, 이렇게 해도 농막, 세 개를 하면 소형주택. 네네네. 근데 원하시는 대로. 6평까지 나오면 되니까. 네. 뭐, 외지간한 협소한 도로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장점이네요. 네. 그쵸. 여기도 동일하게 가로 네. 형태의 이슬레이 네. 편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네. 보시면은 친환경이고요. 이게 불연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네. 라이터를 한번 이렇게 보셔도 연기 하나도 안 나고, 불에도 전혀 안 붙고. 연기도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네. 친환경이에요, 얘가. 네. 저희는 농막이고 주택이든, 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제품에 들어가고 있어요. 인슐레이션. 이게 글라스 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인슐레이션이라고. 예전에 이제 글라스 울이 있었죠, 이렇게. 네. 이제는 글라스 안 쓰나 봐요. 네. 못 쓰게 하죠. 그렇죠. 그 네. 성면 네. 때문에. 그럼 우리 오늘 메인 리뷰할 집으로 가시죠.
오늘 이제 메인 리뷰까지 왔어요. 좀 여러 가지들 많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요 집은 어떤 집인가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으로 나가는 거 8평. 이제 농막으로 하시게 되면 한 요 정도 폭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폭. 요거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농막으로도 가능하고 8평짜리 이동식 주택. 네. 자 그럼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가격대가 3,500만 원이요. 3,500만 원이요? 네. 옵션들이 따로 있나요? 이 주택도? 이제 별도로는 이제 인덕션 뭐 그런 게 있고 싱크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안에 한번 들어가시죠. 예. 네. 자 여기는 편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도배 마감인데요. 도배 마감. 예. 이제 새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배 마감은 저희가 이제 도배는 안 써요. 이제 누바로만 가요. 이제 이런 소재의 누바가 들어가요. 예. 필름 누바가. 필름 누바. 좀 더 이뻐지겠네요. 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예. 이제 도배지는 이동상에 이제 때도 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랙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배지는 저희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같은 가격에. 맞네요. 여기도 약간의 네. 고경 모델하고 쓰니까. 네. 그러면 조금은 닦으면 딱 되는. 요게 8평인데 구조가 그럼 여기가 이제 방경 교실로 네. 쓰고. 요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방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네. 원하시면. 이렇게 넓게 쓰려면 거실. 이렇게 네. 쓰시고. 네. 여기는 전, 난방은 좋은가 봐요. 저희는 이제 건강 매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원적에서 나오는. 원적에서 카본. 나와요? 네. 카본. 네. 요즘 카본으로 많이 네. 카본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쵸. 네. 카본은 전기도 조금 덜 먹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전기료도 한 뭐 30에서 한 70%는 절약이 되니까 일반 필름보다는. 네네. 네.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강화마루를 마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농막이랑 이동식 주택이랑 법규상으로 크게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이제 단열재하고 창호 그런 이제 두께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은 있죠. 농막은 없는데 이건 네. 주택이니까 네. 그런 규제가 네. 규제가 있죠. 단열 규제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네. 단열재가 네. 더 두꺼운 게 들어가요. 보통 기본 농막은 23. 주택은 네. 주택은 저희는 이제 뭐 32 정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께를 보면 네. 벌써 이만큼이 다 단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250T 정도 보시면 돼요. 250T요? 네, 마감까지. 창호는 동일하게 네.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 턱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농막 쪽은 거주 목적은 아니고 예. 그렇죠. 평형도 정해져 있고 예, 평수가 제한했죠. 소형 주택이 주택은 그런 게 없고 우리가 계약을 하러 오면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설계 뭐 이렇게 또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네. 설계 사무실로 넘겨요. 아 이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 저희가 다 그려드려요. 아. 고객들하고 다 맞춰서 네. 하나 일일이 네. 예, 위치나 뭐 방향이나 그런 그렇죠. 뭐 창호 선택이나 네.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저희가 1차 도면을 그려서 오케이 하면은 저희가 이제 건축사 사무실에 넘기는 그렇죠. 그 있어야 허가하고 또 이게 올라갈 네, 수 있으니까 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토탈 서비스 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번 다락 한번 가보시죠. 다락이요? 네. 요 나무 소재는 뭐예요? 변네? 요건 미송. 미송 나무요? 네. 높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높은 데는 한 1.5m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쪽으로는 한 1.4m. 아, 이것도 규제가 있나요? 평균 1.5m가 넘으면 2층으로 보기 때문에 2층으로다가 설계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그냥 다락 개념으로. 아. 1층으로 이제 포함해야 돼서 할 수가 있고. 2층 하면 또 추가되는 규제들이 있나 봐요. 일단은 건축비도 상승이 되고요. 네. 네.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네. 내진 설계. 구조재 같은 것도 다 틀려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비용 공절감에 의해서 요거를 이제 1.5m. 1.5m. 1층으로. 위로 침실을 보통 많이들 하시죠? 네, 보통 침실도. 여기도 네. 다 강화마루 깔려있고, 전기필름 깔려있고. 네. 네. 저는 여기 집들 보면은 아까 뭐 단열재도 보여주시긴 했는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열이 보통 옥상 탑층 뭐 빌라나 이런 데 보면은 열이 내려오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딱 들어오실 때 오늘이 최고 더운 날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오히려 시원하지 않아요? 안에가 더 시원하게. 안에가 더 시원하죠. 에어컨이 틀어진 거 없거든요. 네. 그만큼 단열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 오히려 더 뜨거워지만 동굴 들어오듯이 들어오면 시원해요. 아, 찜통이야 되는데 원래는. 네, 바깥 있고. 온도가 더 높을 때는 이 안에가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만큼 단열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위에 지붕 단열이 네. 판넬이 들어가요. 네, 네. 100mm 판넬이. 거기에 밑에 인슐레이션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네, 이중 단열이 들어가요. 네. 그 저희는 이제 지붕 자체만큼은 OSB를 안 써요. 하판을. 네. 판넬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경험한 결과 OSB 쪽에는 나중에 가면은 그게 싱글을 받기 위해서 못들을 막 받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온도 편차 때문에 결로 성격이 가지고
OSB가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결로 때문에 이렇게 썩어 가다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 OSB 지붕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요건 옵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옵션은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주시는 네, 게 기본으로 이제 인조대리석 싱크대하고 싱크대 네, 하이라이트 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인덕션 아닌가요 이거?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인덕션을 해주세요 이분은. 인덕션은 원하면 그냥 해드려요. 그게 사이에는 솔직히 얼마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하이라이트 한 5억 그래 걸려. 인덕션은 용기 때문에 뚜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네. 구입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싱크대 화이트를 쭉 하면서 네, 잘 어우러지네요. 여기랑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요. 후광도 들어가요? 후도 기본으로 밖으로 나가나요 얘가? 그렇죠 나가죠. 아 아까 그 동그란 동그란 네, 후광이구나. 네. 화장실 쪽은 저희가 이제 벽체가 이제 영구도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소재. 알루미늄이에요. 네 얘가. 알루미늄. 그래서 이제 요게 보시면 단열도 되는 거. 네, 단열도 되면서 네. 알루미늄이니까 녹 안 나고. 네. 그런 거 소재를 쓰고 있고요. 주택은 요걸 쓰고 있고요. 네. 농막은 이제 리빙우드라고 해가지고. 네. 비슷한 재질보다 또 이제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그런 걸로 쓰고 있고. 네. 오늘 가격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거죠, 가격대를.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하던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제가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네. 새롭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별점들 좀 있어 보이는 제가 처음 리뷰이지만은 이 후에 리뷰하시는 업체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8평짜리 이동식 주택이고요. 요건 커스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뭐 가구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커스텀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요. 여기 벽지가 아니라 이제 루버로 바뀌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뻐질 것 같아요. 그거는 해놓은 거는 보여드릴게요. 네네 같은 느낌이 들고 옵션 부분은 저 화장실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랑 싱크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십니다. 강화마루 된 바다 그리고 탄소 마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저희는 한 달 딱 보시면 돼요. 한 달 만에 나온다고요? 네, 계약하시고 나서 네. 착공 들어가서 한 달. 한 달까지 네. 되게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한 달에 많은 생산은 안 하고요. 네. 한 달에 한 3, 4대 정도. 그 정도만? 막 주문 제작만 해요. 주문 제작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네. 그렇게 산다. 네. 왜냐면 많이 받으면 또 제가 신경을 또 못 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제품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네. 많은 건 안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많으면 5대. 뭐 일 많아서 자꾸 사람들을 영입하다 보면 바쁘다고 하다 보면 자꾸 하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제가 하나하나 제가 손을 닿을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 그러셨죠? 이건 3,500이에요. 3,500에 뭐 세금이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부가세 별도, 이동비, 뭐 안착비 그런 건 별도예요. 아, 별도 이 네. 집에 대한 거? 네. 이동이야 뭐 거리에 따라서 책정이 그렇죠. 되어 있으실 네. 것 같고 네. 부가세는 별도. 예. 나라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그러니까 부가세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부가세 위에는 없 취등록세 이런 거 없나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내는 거. 그 있죠. 허가 냈을 때. 아, 예. 허가 낼때 그거 있고. 예. 제가 이제 예. 농막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건 주택. 네. 주택만 주택이나 사가시면. 농막은 다 이제 취등록세는 있죠. 그렇죠. 네. 요게 루바로 된 네. 건가요? 루바에 망하면 보시면. 아, 이게 루바예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농막이 됐든 주택이 됐든 기본적인 사양은 이걸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훨씬 더 이뻐졌는데요? 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이 많이 들어와서 잘 보이시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의, 그리고 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네. 조금 더 집스럽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보여드릴게요. 패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나무 재질의 패턴인데, 이 고리 조금 더 느낌을 주네요.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편백 같은 거, 뭐 미송이나 그런 루바도 원하시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뭐 저는 중국산 같은 거,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쓰기는 좀 뭐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비싼 돈 주고 하느니, 네. 그냥 같은 가격에, 네. 고배 가격에 그냥 저희가 이걸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이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차이가 좀 나긴 나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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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에는 이거 설치를 할 때, 요게 뭐죠? 주춧돌이야. 주춧돌이나 네. 이런 것도 다 어차피 한 몸이죠? 아니, 보통 이거는 별도인데요. 네. 예, 별도, 딴 데서는 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본적으로 다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저기에 뭐 올라와 딱 체결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거는 이제 체결하는 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예, 선택사항인데, 이게 무게가 네. 뭐 보통 5-6톤 나가니까 5, 6, 네. 네, 뭐 날아갈 일은 없으니까 굳이는 네. 주수도 주택은 하셔야 돼요. 네네네. 주택은 저희가 앙카로 해가지고 다 박아드리고 그렇죠. 앙카로 해야 네.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앙카로 해가지고 하는 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 해주세요? 네. 다른 곳은 옵션인가 봐요. 보통 네 다른 데는 다 별도로 아, 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